네, 오늘은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목적, 이런 제목으로 함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가지고 바로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지 않고 40년 동안 그 광야, 아주 무서운 곳입니다. 메마르고 황막하고 그리고 모래바람이 불고 또 불뱀과 전갈이 있고 낮에는 그렇게 뜨겁고 밤에는 춥고 양식도 없고 길도 없고 물도 없는 이런 무서운 광야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걷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걷게 하신 그 이유, 그 목적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그 이제 애굽에서 구원받은 1세대들은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이제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그 모압 평지에 도달했을 때 그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그들 그 선조들 그 열조들에게 이 광야 40년 길을 걸어오게 하셨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지금 신명기 8장에 나오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그 도표를 한번 보여주세요. 네,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할 때 구원을 받아서 그곳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게 지금 이 새카만 줄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제 여정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 에담 올 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내려와요.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들을 인도해서 비아이로 믹도르 홍해를 건너서 쭉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지금 이제 뭐냐면 광야죠. 이 40년 동안 이 광야 길을 걷게 돼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40년 지나서 모압 여기 가지고 이제 여기 모압 평지에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길갈이 있죠. 여리고가 있고 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 모압 평지에서 이 하나님의 종인 모세가 여기 애굽에서 출애굽한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다 죽고 광야에서 사람들이 태어났는데 20세 미만의 사람들과 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여기서 모아놓고 그들에게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해가지고 이제 쭉 여기 율법이 주어졌죠. 여기서 사실은 여기까지 뭐냐면 열 하루 길이에요. 가데스 반에 바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정탐꾼을 보내자 해가지고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보고를 했더니 12명이 갔다 왔는데 10명은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보고 2명은 가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는데 두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10명의 불신앙적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원망하고 해가지고 38년 동안 방 그래서 이 나온 기간하고 38년 동안 방황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일어났던 방황의 세월을 보냈어요. 물론 이 여기에 40일 정탐하고 온 것을 하루를 1년으로 40년인데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데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목적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번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으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목적. 첫 번째 2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길을 걷게 한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너를 낮추시며 뭐를 하시려고요? 광야길을 걷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보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높여주시기 전에 어떻게 돼요? 먼저 낮추시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우리를 주님은 높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길을 걷기 전에는 그래도 자신들이 어떤 우리가 그래도 괜찮은 거야 우리 능력으로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정말 광야에 가서 보니까
양식도 없죠, 물도 없죠, 길도 없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도움 없이는 진짜 살 수 없구나. 그러기 전에는 우리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했는데, 광야에 막상 나와서 보니까 우리는 진짜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면서 정말 그들의 마음이 낮아지게 된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오 나도 그래도 괜찮아 해, 나도 뭐 좀 배운 것도 있고 나도 능력도 있고 이런 마음 가진데 하나님 복을 주시잖아요. 그럼 자기가 잘나가지고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된 줄 알고 교만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전에 어떻게 돼? 먼저 우리를 어떻게 해? 낮추신다고. 성경에 보면 전부 다 그랬어요. 요셉도 완전 바닥에까지 내려가겠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에 최고의 밑바닥까지 죄수까지 되겠잖아요. 다윗도 여러분 어때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중에 이 군사령관까지 됐던 사람이 어떻게 돼? 이등병으로 강등시켜버려요, 사울왕이. 아니 예전에 12.12 군사반란 일으켰을 때 전두환 소장이나 이 하나애가 어떻게 육군참모총장의 계엄사령관했던 정승화 대장을 여러분 어떻게 이등병으로 강등시켜버렸어요. 이등병으로. 그런 것처럼 얼마나 여러분 대장에서 사령관에서 이건 낮아, 그럼 다시 높아졌을 때 이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거를 알게 하려고. 여러분 사람 앞에서 여러분을 막 하나님이 낮추십니까? 그러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어, 이거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광야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또 보겠습니다. 2절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뭐라고요?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너를 시험하사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이 축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뭐를 해봐요? 시험을 해봐.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복을 주시기 전에 뭘 했어요? 시험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코자 이렇게 했잖아요.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시기 전에 욥을 어떻게 됐어요? 시험했잖아요. 다 보면은 뭐를 통과하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 전에는 시험을 해봐. 이 시험을 통해서 욥의 경우에는 뭘 시험해봤어요? 욥의 그 뭐를요? 믿음을.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해서 시험하면서 뭘 했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런 걸 시험해봤죠. 시험해보기 전에는 욥의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런 걸, 그 마음이 어떠한지, 그 말은 그 마음에 정말 믿음이 있는지,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이런 걸 이제 하나님이 시험해보는. 그러니까 이 시험을 할 때는 어때요? 그냥 시험하는 게, 시험의 과정이란 좀 힘든 과정이죠. 그러니까 광야로 데리고 와서 거기서 그 어려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거 아무것도 없네,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이런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이걸 시험해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그 명령을 뭐라고요? 2절 뒤에 다시 보겠습니다.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함이라 그랬죠. 여기 보면 그 마음이 어떠한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이 얼마나 된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거를 광야에서 어떻게 돼요? 시험해봐.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그 명령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 만나를 내렸습니다. 양식이 없는데 매일 새벽만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여섯째 날에는 이틀 것을 거두라 하겠죠.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일 날은 뭘 하겠어요? 거두러 가지 말아야겠어.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일곱째 날도 거두러 간 사람들이 있죠. 그걸 통해서 뭐를 해요? 하나님이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걸 다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는 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무 양식도 없는 광야에 가서 만나를 그들에게 먹여주셨죠. 매일 새벽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랍니다. 이 말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신약 성경에서 오직 나의 의는 뭐로 산다 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여기 있는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죠. 네,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이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여기 보니까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려고 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양식, 우리가 이제 양식 그러면은 두 가지 양식 있죠. 육의 양식과 뭐가 있어요? 영의 양식이 있어요. 그 육의 양식은 우리가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영의 양식은 뭐예요? 뭐를 먹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육의 양식도 책임져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4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대. 여러분 40년 동안 입고 있는 옷이 있습니까? 40년 동안 우리가 신고 있는 신이 있어요? 안 떨어지고? 그런 신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그 발이 부르트지 않았대. 그 광야를 가는데 길이 얼마나 안 좋아요. 근데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대.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 한번 드렸죠. 40년 동안 가면서 글쎄 저는 좀 이상한 생각을 하면 빨래는 했을까? 광야에서 물이 없잖아요. 빨래는 해 입었을까? 근데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은 유명한 그런 그 하나님의 종 가운데 크리소스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황금의 입이라고 말을 너무 이렇게 설교를 잘해서. 근데 그분은 뭐 보통 몇 년 동안 목욕을 안 하고 오직 말씀과 기도와 금식과 이런 것만 했다더라고. 그래서 몇 년 동안 금식을 안 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 지날 때 명절에 그럴 때는 어때요? 물을 막 뜨거운 물 대가지고 목욕을 하면서 누룽지 긁은 것처럼 때를 막 벗기고 막 예전에 진짜 어렸을 때 저희들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막 누룽지 긁은 것처럼 긁으면 때가 왜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금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그리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어요. 그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나? 근데 이걸 보면은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그러면은 그 험한 광야길을 가는 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내가 말씀과 성령을 쫓아가기만 하면 그분의 뜻을 순종하기만 하면은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 가는 길에 모든 나의 의식주와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그거를 여러분 보여주잖아요. 광야에 아무것도 뭐 어디서 의복을 구해, 어디서 신발을 구해, 어디서 먹을 걸 구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셨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알게 하려고 그걸 이제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 하나님께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사람이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그게 5번에 뭐라고 거기 제목을 해놨어요 제가? 훈련과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그들의 믿음을 훈련하고 그들의 신앙 인격을 연단하기 위해서예요. 네,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질 않습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이 카톡인가 문자를 보낼 때 그래요. 목사님 꽃길만 걸으십시오 그래요. 네, 여러분 꽃길만 걸은 게 좋은 거냐? 결코 신앙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우리 인생에 자연계 사계절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사계가 있죠. 그렇듯이 우리 삶에도 이런 겨울과 같은데 봄과 같은데 여름과 같은데 가을과 같은데 이런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항상 꽃길만 걷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자연계를 볼 때 겨울이 안 좋은 것 같으면 어때입니까? 겨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겨울을 지나면서 나무가 더 튼튼해지고 뿌리를 깊게 내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봄이 되고 쭉 해가지고 그냥 이게 아닌 거예요. 다 우리가 볼 때는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전에도 그런 말씀드렸죠. 우리는 어떻게 태풍이 하나도 안 불었으면 좋겠죠. 근데 이번에도 태풍이 이상하게 작년에도 이 전라도 쪽으로는 별로 안 오고 경상도 쪽으로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야, 이쪽은 복 받은 동네고 저쪽은 좀 복을 덜 받았나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돼? 우리가 신앙생활하다면 또 인생에 태풍이 와요. 근데 바다가 항상 잔잔하기만 하면 안 돼요. 태풍이 와가지고 바다를 한번 어떻게 돼요? 뒤집어줘야 돼. 그래야 그 바다에 그런 어떤 생물들이 살고 더 많은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항상 잔잔하고 조용하기만 원하는데 이 큰 태풍이 와서 막 그럴 때 어떤 배가 깨지고 침몰하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은 바다를 뒤집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결국에 많은 고기도 잡고 새우도 잡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다가 안 뒤집어지면 그런 역사가 아니라.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꽃길을 걷게 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길을 사막을 걷게 하신 거예요. 왜 그걸 걷게 하셨냐?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먹을 게 없어.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봐야 돼.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가야 돼. 이러면서 어떻게 돼요?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 때 어떻게 돼요? 진짜 어떤 극한 상황이 이렇게 될 때 자신의 어떤 그런 어떤 내면에 있던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길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질을 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이런 게 다 나오죠. 그게 뭐예요? 내가 그래도 좀 예수님 믿고 변화된 줄 알았더니 그러지 못했구나. 아직도 나한테 있는 혈기가 살았구나. 원망 불평이 있구나. 이런 거 알면서 어떻게 이제 내가 더 깨지고 변화되고 이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 축복해 주시려고 할 때 보면 어떻게 이런 믿음의 훈련, 신앙의 훈련, 그 다음에 우리 인격의 연단 이런 걸 통해서 믿음의 그릇을 만들고 우리 신앙 인격을 다듬는 것입니다. 근데 좋은 환경 속에 된 것이 아니라 그런 광야길을 걷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를 통과할 때 우리는 막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야 이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세요? 근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광야가 어떻게 돼? 축복이었습니다. 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사람들은 광야 학교라고는 이걸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이 모세도 먼저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광야 학교를 지났잖아요. 여러분 다윗도 광야에서 얼마나 쫓겨다니면서 그런 시간들을 보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잖아요. 다 이런 광야의 과정을 거쳐야 돼. 그래서 제가 예전에 광야 학교라는 그런 책을 본 적이 있어요. 광야 학교. 그 보니까 초신자 때인데요. 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이렇게 하려면 다 우리를 광야 학교로 데리고 와서 거기서 다 훈련을 시키고 연단을 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축복해 주신구나. 근데 저한테 그런 광야가 올 줄은 몰랐는데 하나님이 그 광야를 저도 통과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음을 성장시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도록 신앙 인격을 다듬고 있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6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뭐라고요? 먼저 그걸 보여주세요. 6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며. 왜 이제 제가 이걸 띄우라고 하냐면은 이걸 안 보여주고 하면은 유튜브를 통해 보신 분들은 뭐를 저기 한지를 잘 몰라요. 이거 그냥 성경 구절만. 이게 보니까 여섯 번째는 광야를 통과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기. 그러면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여기 보면 그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광야에서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하는 겁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나타납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그 놀라우신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광야에서 여러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메추라기를 동풍을 불어와서 막 주시고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뭐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시고 막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이런 걸 보여주면서 어떻게 돼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게 되므로 어떻게 돼요?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 놀라우신 분. 그래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말이 우러러 존중 여기며 그분을 높이는 것인데, 아, 이렇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대단하신, 위대하신, 광대하신 능력의 하나님이구나, 이걸 알게 해가지고 그 백성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침내 뭐를요? 복을 주시려고.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으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신 것입니다. 광야를 통과할 때는 힘들지만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은 정말 이게 통과하면서 더욱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할 뿐만 아니라 지나놓고 보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시험과 연단의 과정을 통과해가지고 그릇을 만들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네 조상도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에서 먹이셨느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뭐를요? 복을 주시. 여러분도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시험과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시험과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우리가 통과하고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광야가 우리는 모세처럼 120년 지금 사는 것도 아니고, 오늘 내가 어떤 집사님하고 지난번 우리 김 장로님이 목사님 저는 120세까지 살 겁니다 그랬는데, 오늘 제가 또 우리 안수 집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목사님 저는 120세까지 살 겁니다. 아, 이제 120세까지 사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제가 욕심 안 부리고 나는 90세까지 제가, 아, 너무 욕심이 많아요? 제가, 아니, 모세는 40년 동안 세상 학문을 배우고 40년 동안 연단 받고 40년 동안 쓰임을 받아서 나는 차마 주님 앞에 40년 동안이란 말이 안 떨어져가지고 한 30년 제 인생의 주기를 보니까 30년 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 30년 해갖고 90세까지 살다가 딱 주님 앞에 갔어요. 저희 아버님도 한국 나이로 91세, 저희 어머님도 한국 나이로 91세, 그러니까 만으로 한번 90세 두 분 다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당신은 엄마 아버지가 다 장수하셨기 때문에 오래 살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지금은 뭐 몇 살까지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제가 이제 아, 그 제가 회갑이 됐을 때 90세까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제가 그런 기도를 해요. 매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제가 자주 그런 기도를, 하나님 저는 모세처럼, 모세가 죽을 때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았는데 그렇게 모세처럼 살다가 주님 앞에 딱 가게 해주세요. 아니, 비리비리 해가지고 누워가지고 있으면서 뭐 이게 막 저희 집사람이 저보다 더 오래 살 거예요. 비리비리한 사람이 오래 살잖아요. 지금은 제가 막 힘든 건 다 해야 돼요. 저희도 그런데 비리비리 하고 아이고 나 죽겠어 막 허리 아파요 뭐 어디 아파요 뭐 제가 어떻게 아 저리 나오나 이래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집에서는 돌쇠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저희 집 사람은 뭐 저보다 그래요. 우스운 얘기하네. 아니 자기는 뭐 전에는 좀 더 뭐 한다고 하는데 지금은 뭐 뭐 몇 세까지 살다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려면 좀 일찍 가야 그래요. 내가 세장가라도 가지. 근데 다 늙어가지고 쭈글쭈글하면 나는 누가 하고 혼자 나 혼자 밥을 먹고 살 수도 없고 어떻게 하냐고 하면서 제가 이제 우스운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어때요? 저희 집사람은 지금은 못 죽어요. 왜 못 죽냐? 그러면 제가 지금 죽으면은 제가 또 재혼을 할 것 같은 것 때문에 지금은 절대 못 죽어요. 네, 아주 우스운 얘기인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런 어떤 하나님이 보면은 그 사람의 인생에 주기가 있어요. 훈련을 시키는 주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배우게 하고 연단하고 쓰시는 그런 주기가 있거든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연단하고 훈련하고 복을 받아서 누리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거든.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를 지금 여러분 가운데 통과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잘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길어지면 안 돼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모세처럼 120년을 살면은 40년 연단의 과정을 지나도 괜찮아지만 아니 80년 90년 사는데 40년 연단의 기간 보내보면 언제 이거 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이 빨리 광야의 기간을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얼마에 13년 통과하고 그냥 끝났잖아요. 다윗은 22년 정도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게 어떤 그 시간이 틀려요. 이게 보면은 꼭 40년이 아니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땅이 어떤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주신 땅은 어떤 곳인가 이렇게 하는 7절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 그곳은 골짜기든 산지든 시내와 분천과 샘이온.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 하나님의 백성이 주신다고 한 땅은 그 땅은 너는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신다. 아름다운 곳. 네. 굉장히 아름다운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귀향이면 아름다운 곳에 살면 좋죠. 그렇잖아요. 네. 뭐 너무 뭐 아름다운 곳이 많이 있는데 그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도 상당히 목포도 아름다운 도시. 그리고 뭐 산이 있고 바다도 있고 또 섬도 있고 강도 있고 있는 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그러죠. 한 가지가 좀 부족하다. 지난번 한 가지 부족한 은혜 그런 설교를 했는데 우리가 여기에 좀 많은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직장 그런 어떤 그 시설만 있으면은 그것만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저는 진짜 이 지역적인 어떤 거로는 없어요. 이보다 더 좋은 데가 어디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 근데 이제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그런 것이 없으니까 다 대학 졸업하고 나면 서울로 경기도로 막 어디로 가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힘든데 사실은 살기는 서울보다 이게 훨씬 더 좋죠. 그리고 우리가 뭐 어떤 걸 즐기고 싶으면 지금은 KTX 타면 2시간이면 서울 가니까 뭐 어려움도 없고 이런데 참 서울에 가면 집 한 채 살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지금 여기는 거기 한 채만 팔면 며칠을 살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데 아 좀 그런 부분이 이제 아쉬운 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은 어때요? 아름다운 땅. 그 다음 시내와 분천과 거기 계속 보겠어요.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물이 풍부한 곳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디든지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인간의 삶에 어떤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물이잖아요. 물은 곧 생명이다 그런 말을 하는데 이 물이 풍부한 곳. 예.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계속 8절. 아,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요 여기는 뭐냐면은 모든 소산이 풍부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진짜 이게 풍부한 곳이니까 또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는 광물이 또 풍성한 곳이에요. 아, 이런 어떤 자원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 그 땅은 또 뭐예요? 옥토라는 거예요. 옥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건 결론적으로 이걸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것, 그들을 위해 예비해놓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네. 근데 이제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 잘 살게 됐을 때, 부족함이 없을 때 조심해야 될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8장 11절부터 이제 나오는데, 11절 거기 보면 첫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게 이제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11절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켜서 살아야 되는데 아 이제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부족함이 없을 때 이 사람들이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자신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이런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제일 위험한 때,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이 잘 될 때가 오히려 더 위험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보다도 아무런 삶에 문제가 없고 형통하고 잘 되고 잘 살고 부족함이 없을 때 그때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얘 어떻게 돼요? 막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막 기도했던 사람들이 기도도 안 하잖아요. 열심히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리고 전에는 막 너무 힘든 가운데서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 이게 모든 게 부족함이 없으니까 자기 능력을 신뢰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려고 하는 이런 유혹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를 조심하라? 뭐를 조심하라고요? 교만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자, 12절부터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기 보면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기 보면은 뭐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리가 높아졌을 때, 배부르고 잘 살고 형통하고 모든 게 부족함이 없을 때 교만해지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돈, 명예, 권세 이런 걸 가졌다고 교만하면은 어떻게 돼요? 제일 무서운 것이 그거잖아요. 고치기 어려운 거. 그게 성경에 보면 뭐냐면 교만병이에요. 교만. 이게 교만은 어때요? 그래서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요 폐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잖아요. 교만한 사람은요, 왜 무섭냐 이게 그러면은요, 말을 안 들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정민 형제가 있는데 정민 형제 마음속에 교만함이 딱 교만의 영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마음. 그러면은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절대 안 들어요. 왜? 자기가 더 똑똑하고 능력 있고 이런 거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누구의 권면도 안 받아들여요. 교만한 사람은. 그러니까 이 교만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겸손하면 나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내가 자기를 낮추니까 이렇게 한데, 교만하면은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교만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왜 마귀가 됐어요? 천사형 루시퍼가 교만해가지고 아름다우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지혜가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과 묵별 위에 올라가 비길이라, 그래가지고 교만해가지고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이런 사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만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잘 될 때 우리가 부족함이 없을 때 조심해야 될 것.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 네 마음이 교만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나. 잊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뭔가 잘 살고 부족함 있고 형통할 때 어떻게 돼요?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러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잘못하면. 예.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막 잊어버려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부족함이 없고 잘 살 때 뭘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난날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지난날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나의 나된 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은 항상 어떻게 하나님께 대해 감사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은요, 아 그렇지 않아. 감사가 없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지 않아. 예, 자 거기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네, 애굽 땅 종되었던 집, 노예 생활 종살이하는 데서 인도하여 내셨잖아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그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여기 보면 어떻게 해요? 종살이하는 데서 구원해 주신 은혜, 그리고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를 갈 때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곳, 간조한 땅을 지날 때 물을 주시고 이렇게 먹을 걸 주신 이런 하나님의 은혜, 이런 은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면 되겠냐. 16절을 보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한 만나를 광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심이 너를 심하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며.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오늘 이렇게 잘 살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막 하나님의 은혜인 줄도 모르고 있잖아요. 막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 미국이 우리나라의 어떤 뭐 안 좋은 어떤 갑질한 그런 것들도 종종 있죠. 이제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 국익을 생각이 안 되니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정말 어렸을 때 어땠습니까? 저희들은 알아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이럴 때 미국에서 보내준 물가루, 그 다음에 옥수수, 버터 이런 우유 같은 그런 거 먹고 우리가 컸어요. 그 무상으로 보내준, 그 보내주지 않았으면요 우리가 어떻게 6.25 전쟁 이후 제가 말씀드린 이 그때 163개국이 있었는데 이 지구상의 나라가 162번째로 그 끝에서 두 번째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난한 나라였어요. 여러분 그런 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됐잖아요. 뭐 이런 뭐 다른 거 다 한다면 열 손가락 안에 그래도 드는 나라가 된 거예요. 200 지금 몇십 개국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미국이라는 기독교 국가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런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도와주고 은혜를 베풀어 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또 여러분 6.25 전쟁 나가지고 이 김일성이란 놈이 소련체 탱크를 가지고 우리 남한을 이 침공했을 때 여러분 어디 미군이 얼마나 많이 와서 전사자가 수만 명이에요. 수만 명. 이 부상자가 십몇만 명이에요. 엄청난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다른 나라 전쟁하는데 보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 죽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분들이 자기 자녀들을 전쟁터에 보내서 여기서 대한민국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녀들을 죽이고, 남편들이 와서 여기서 싸우다가 자녀들 부인을 놔두고 죽었어요. 그러면서 이 대한민국 나라를 지켜줬어. 근데 이 주사파에 물든 이 나쁜 놈들은 보면 있잖아요. 왜곡된 역사관을 가지고 미국을 막 미군이 들어와가지고 이 38선을 만들어서 남북으로 갈려지게 가지고 뭐 했다 하면서 얼마나 미국을 적대시하는지 몰라. 이런 것을 바로 천인공노할 짓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은혜를 모르면 이게 짐승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근데 이런 못된 인간들이 몸이 있어요. 그럼 제가 그거 보면은요, 속이 뒤집어져.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는데 구원을 누가 구해? 자기들 힘으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으로 모세를 보러 구원해주세요.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리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뭘 잊지 말라고 했냐? 그러면은 5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 마냥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잘 먹고 잘 살게 됐을 때, 배부르게 될 때, 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된 것처럼 늘 착각하면 안 돼. 하나님 그런 말씀이에요. 자, 거기 한번 17, 1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가지고 재물 얻었는데 17절에 뭐라 해요? 다시 보세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게 됐어도 내가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다음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죠. 또 여섯 번째 경고가, 자,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는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아, 네가 배부르고 이제 등 따시고 부족함이 없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됐어 막 이렇게 교만에 빠지고 그래가지고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게 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런 경고를 했는데 뭐 다른 신을 섬기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이렇게 되죠. 네, 여러분 이건 뭐 하지 말아라, 배교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기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보다 잘될 때가 더 위험한 때입니다. 아멘. 잘될 때 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불순종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부르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절대로 배교하면 안 됩니다. 그러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취하여 가버려요. 취하여 가버려요. 자,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 기업으로 분배하는 그 사진을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네,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요단강 있고 여기가 좀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약속하신 그 땅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이편에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이쪽에가 보니까 너무 좋아. 초목도 많고 뭐 물도 많고 이 목축업을 하기 너무 좋으니까 아유 모세한테 와서 뭐라니까? 우리는 이 요단강 건너 이리 가지 않겠어. 여기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서 여기서 기업을 달라게. 그래가지고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 2분의 1 지파가 여기서 기업을 얻어요. 근데 참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원래 기업은 어디라고요? 요단강 건너편 가나안 땅. 이 여기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얻게 된 여기는 가나안 부족 일곱 족속이 살고 있는 이 땅이었는데 이 땅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얻게 하신 이유. 근데 그 땅은 이제 정복하기 어려워요. 사실 왜 그러냐면 그 땅에는 굉장히 뭐냐면 강한 원주민들 일곱 족속 그리고 철병과 또 고대 가나안 땅에는 거기에 뭐가 살고 있냐면 안악자손이 살고 있어요. 안악자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안악자손들이 뭐라고요? 거인들. 예, 거인들이에요 이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통 이게 뭐냐면 골리앗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가지고 거기서
네피림이 나왔는 네피림이라는 것은 DNA가 변형된 고대 그 용사요 거인들을 말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도 이런 천사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던 DNA가 변형된 인간 같은 이런 안악 자손들 거인들이 거기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정탐꾼이 가서 보니까도 이야 막 키가 어마어마한 거인들이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저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 이런 거예요. 왜? 엄청난 막 거인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제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나오는데 불가사리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전 세계 보면요 지금 현대 과학으로도 어떻게 했을까 할 정도로 있잖아요. 어떤 그 지역에 가면은요 막 어마어마한 그런 돌들 이런 걸 가지고 정말 상상을 못한 그런 것들이 막 지어져 있어. 수천 년 됐는데 이게 어떻게 지금도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일들이 어떻게 했을까. 근데 그 당시 이런 자이언트 어마어마한 거인들이 있었다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막 엄청난 힘을 나. 근데 가나안 땅에 보니까 이 안악 자손들이 거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냐면 철기 문화가 발달된 그런 이런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철기 무기.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여리고성이 어떻게 돼요? 여리고성이 천왕성 어마어마한 높은 성벽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여기는 강력한 일곱 부족 그런 사람들이 사는 군대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하니까 이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안악자손이 있고 철병기를 가지고 있고 높은 성체가 있고 강력한 그런 일곱 부족이 살고 있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얻게 하셨어요. 근데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였어? 자, 신명기 9장 1절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그 보죠? 나오잖아 지금.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계속.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안악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네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안악자손을 능히 당하려 하거니와 오늘 어느 날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네 앞에 나가신 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네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그러잖아. 거기에 보면은 강대한 나라 그 다음에 안악 자손들을 누가 당하리요? 높은 성벽, 강력한 이런 군대가 있는데 누가 이거를 당하리요? 누가 이걸 정복하리요? 아무도 없는. 그러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나가서 그들을 쫓아내고 멸하실 것이라고. 여러분 들어가라. 요단을 건너서 가라. 그런데 하나님 못 갑니다. 저기 철병거가 있잖아요. 거인들 있잖아요. 높은 성벽 있잖아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뭘 할 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걸 믿고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아니 뭐 주의 일 좀 하라고 뭐 좀 하라고. 아 목사님 저는 못해요. 왜 못해요? 제가 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면 할 능력도 주십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원주민을 멸하시고 쫓아낸 이유가 나와 있어요. 거기 그 땅을 이스라엘이 주실 때 그들을 쫓아내고 이제 멸하시고 쫓아낸 이유 4절과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그것을 차지하게 하였다 하지 말라. 아 내가 의로운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해 주셨어. 내가 착하게 사니까 내가 바르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주셨어. 이렇게 너희들 착각하지 말래요. 너희의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 너희에게 이 땅을 주신 것이 아니래. 그럼 뭐예요? 5절 한번 보겠어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면 이 민족들이 뭐 해서요? 악해서. 그게 원래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서 하면은 이게 더 자세히 나오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가면 그 땅에 있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완전히 다 멸하라 했잖아요. 다 가나안 원주민을 멸하라. 왜 그래?
이 족속이 악해. 너무 성적으로 타나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아주 악한 족속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고 그들을 쫓아내신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그 원주민을 멸하시고 쫓아낸 이유, 그 다음에 3번에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신 이유, 그러면 이유가 뭐냐, 구체적으로 9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네 공의로움으로 말미암도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첫째는 그들의 악함 때문이지만 또 하나는 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했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신명, 아니 민수기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므로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므로 후회함이 없으니 어찌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한 거 이루십니다. 네, 주님이 뭐라 천지는 없어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기에다가 신정국가,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신정국가를 이루어가지고 이 조그만 땅에다가 이 하나님을 백성을 심어가지고 택한 자를 둬가지고 해서 전 온 세계 만민에게 여호와 여기서 신정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을 신정국가를 세워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택하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을 통해서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영광에 살아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온 세상에 증거해야 돼요. 주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자, 5번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에 그들의 조상들이 지난 40년간 광야에서 저지른 죄악을 다시 상기시킨 이유. 자, 모세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광야에서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그 죄악을 여기서 보면 이제 상기를 시켜요. 너희 조상들이 이러이러한 죄를 졌다. 그러면 한번 이제 저기 그 애굽에서 가나안 거를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 보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나왔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있어요?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여기서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죠. 아, 금송아지 만드는 이런 죄를 저질렀어요. 뭐 그때 이제 마라에서도 물이 없다고 쓰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난리 쳤죠. 르비딤에서도 또 맛사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물이 없다고 난리를 쳤 그런 적이 있어요. 반석에서 이제 물을 주셨죠. 그 다음에 이제 쭉 가다가 또 다베라에서 원망하다가 여기서 어떻게 돼? 끝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살라서 이제 많이 죽었죠. 여기서. 그 다음에 기브로 왔다 해서 만나만 먹은 게 질렸다고, 아유, 고기 먹고 싶다고, 참외 먹고, 수박 먹고 싶다고, 부추도 먹고 싶다고 막 하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난리. 그래서 고기 먹고 싶다는 하나님 동풍을 벌어서 뭐를 데려왔어요? 메추라기를 날라가지고 그걸 한 달 동안 아주 냄새나도록 먹는데 그때 하나님 멸하시는 일이 있었죠. 그 다음에 쭉 이제 여기 미리암이 또 이제 모세를 욕하다가 이제 문둥병 든 일이 있어.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고난자손이 또 반역을 해가지고 모세를 대적하다 그런 적이 있었고, 여기서 이제 보면은 길이 나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뱀한테 물려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장대 위에다 구리뱀을 달라, 이걸 쳐다보면 살리라, 믿고 쳐다본 사람은 독이 사라져 살았는데 이걸 의심하고 안 쳐다본 사람은 불뱀에 물려주고 다 죽었죠. 이런 일이 쭉 보면,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첫 번째
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또 여기서 원망 불평하고 또 기부로 라따에서 뭐 이게 하나님 원망하고 그 보면은 크게 죄가 뭐가 나오냐면 네 가지가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네 가지 죄가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한번 6장 10장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 행할 것 같이 즐기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미니. 자, 저희들에게 그 6절 다시 말해요.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서 그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행한 것 같이 우리도 이런 악을 행하면 안 된다 이걸 하기 위해서 이걸 성경에 기록해 놨다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제사 음식 먹고 그 다음에 막 음행의 죄를 짓게 되고 막 교회가 분열돼가지고 나는 바울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막 그리스도파 막 하면서 싸우고 난리치고 굉장히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지금 저들에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 받았지만 이러이런 죄를 지어가지고 멸망했다 하는 것을 지금 하면서 그걸 성경에 기록해놓은 이유가 뭔지 아냐, 그 본보기가 돼서 우리도 그들이 행한 것 악을 행하다가 멸망하지 않도록 하려고 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7절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같이 너희는 뭐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백성이 한 잔 먹고 마시면 이러한 뛰놓는다는 것. 우상 숭배, 모세가 시내산에 계명받으러 올라왔다 내려오니까 우상 숭배했죠. 금송아지 만들어갖고 뛰놀고 먹고 마시고 하다가 축제를 벌인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서 그러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고 죽었어요. 많은 사람이. 그 다음에 그래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 다음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뭘 했어요? 음행하다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네. 여러분 아시잖아요. 모압 형제에서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는데 하나님이 저주를 축복이 되게 해버려. 그러니까 이 발람이 발락 왕이 자기에게 주고자 하는 이런 걸 받고 싶어서 어떻게 돼? 꾀를 가르쳐줘. 미인계를 써라. 그래가지고 모압에서 예쁜 여자들 뽑아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잘 보이는 곳에서 축제를 벌이라고 막.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거기 초대받아 가서 춤을 추고 술을 먹고 제사 음식을 먹고 음행을 해가지고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잖아요. 너희는 저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했느니. 뱀에게 하나님이 시험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물려서 죽었잖아요. 우리는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 다음에 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했느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래. 원망하다 또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이 뭐냐, 지금 신명기 9장 6절로 8절에 모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시험하고 원망하는 그 죄를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상기시켜줘. 왜? 그렇게 하다가 너희들 조상들이 다 멸망을 하겠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는 저희들과 같이 하지 말아라.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치려고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죄악을 상기를 시킨 거예요. 로마서 15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또는 인내로 또는 성령의 위로,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진.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무엇을 위해요? 교훈을 위해서 기록해 놨대. 절대 그런 짓 하면 안 된다. 그걸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지금 광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많은 시험이 있고 연단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이 과정을 잘 여러분 믿음으로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냥 저 하늘에 있는 뭉게구름이 아니에요. 그 구름기둥 불기둥은 세키나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 속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내가 가면 너희로 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니 그가 와서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제3위의 인격을 가지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목적,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런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걷게 하는 이유하고 똑같아요. 그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도 지금 훈련과 연단의 과정 힘든 시간을 잘 통과하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비해 놓으신 적과 꾸려온 땅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